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과 황선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의회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정에 힘쓰시는 전진성 군수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양평군의 자전거 레저 산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양평군은 2016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자전거 레저 특구로 지정되어 총 122.75km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평군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레저 특구라는 그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에는 인천 광화도, 경기도 파주시에서 시작해서 서울을 관통해서 하남시, 남양주시를 거치고 우리 양평군을 지나서 여주시까지 연결된 자전거 도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를 지나서 양평군으로 진입하는 인원은 자동 계측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에 55만 명, 21년에 54만, 22년에 45만, 23년에 41만 명입니다. 이렇게 매년 40만이 넘는 인원이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에서는 이 40만 명으로 인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평군에서 작년에 진행한 연구 영역 결과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연구 영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군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자전거 도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부 구간의 미설치로 인하여 생긴 단절 구간 때문에 자전거 도로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둘째, 안내 체계가 미흡해서 이용자의 혼란이 있으며, 셋째, 자전거 보관대 및 휴식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온 자전거 라이더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양평군은 자전거 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부족하고 휴게 장소가 없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양평 시내로 진입하기보다는 청평이나 여주로 지나가는 길목이 되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본 의원이 확인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더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들은 양평군 평생학습관과 물맑은 양평체육관 뒤쪽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들처럼 자전거 도로에 자동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들과 자전거들의 동선이 겹쳐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크며 실제로 이곳에서 이륜차와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읍과 면의 자전거 전용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의 사진들입니다. 단속도 없고 진입 금지를 위한 아무 시설이 없어서 자전거 도로임에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내 표지판입니다. 길 안내도 잘못되어 있지만 표지판만 보아서는 초행인 사람들은 길을 찾아가기도 힘들 뿐더러 영문 표기가 없어서 외국인들은 아예 이해조차 불가능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전용 도로가 사라져 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인도로 달리는 라이더의 모습입니다. 양근 사거리도 이번에 새로 편도 4차선에 도로가 만들어졌지만 자전거 도로 자체를 조성하지 않아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온 라이더들이 인도로 다니거나 위험하게 차도로 달리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자전거 도로는 전국에서도 드물게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남한강의 풍광과 함께 달리는 자전거 도로는 그 자체로 신체의 건강과 마음의 힐링 그리고 치유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평군 자전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 연구 영역 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 단절 구간을 정비해야 합니다. 연구 영역 보고서에서 지정한 13군데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고 남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신설하면 남한강과 떨어져 있는 양평군 동부 지역으로도 자전거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40만 명의 자전거 이용자들이 지평, 양동, 용문면까지 라이딩을 하며 양평군을 즐기는 관광객이 될 것입니다. 둘, 자전거 이용자들이 쉴수 있는 휴게 시설과 보관대를 추가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 주변에 안내 표지판과 함께 쉼터와 보관대를 조성하고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를 연결하면 단순히 양평을 지나가기만 하던 이용자들이 양평의 자연을 보고 양평의 음식을 먹고 양평 자체를 즐기는 관광객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셋, 시내에서도 자전거로 모든 곳을 갈 수 있게 연결해야 합니다. 현재 양평은 아파트 같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에 양평읍으로 진입하는 두 개의 다리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전거 우선 도로를 지정하고 안전한 자전거 운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과거로부터 여러 차례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해 왔으며 현재 양평군의 교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넷, 이 모든 것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로서의 부서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교통, 문화, 관광, 환경 등 복잡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년 전에는 자전거팀이 전담 부서로서 존재했으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무관 한 명만이 담당하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자전거 도로의 유지와 시설 관리 업무는 건설가에서 별도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자전거 산업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력을 보완하고 여러 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주도적인 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관광입니다. 우리 양평은 수년간에 걸쳐 훌륭한 자전거 도로와 그 기반 시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양평군으로 들어오고 있는 40만이 넘는 자전거 이용자들과 아름다운 남한경 강변을 달리고 싶어하는 관광객들 그리고 K컬처를 느끼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우리 양평은 아직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확충과 휴식시설의 완비, 거미줄처럼 연결된 시내의 자전거 도로 그리고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 표지판과 더 친절하고 정이 넘치는 양평 군민들과 함께 한다면 자전거 레저 특구로서의 양평은 지금보다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양평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긍정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